지난 시간에는 교통사고 나기 전에 봐야 하는 영상으로 사고가 났을 당시의 대처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을 아직 보기 전이라면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영상을 시청하세요. 오늘은 호주에서 교통사고가 난 다음 처리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경찰에 사고 리포트하기. 교통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다면 집에 돌아와 경찰에 교통사고 리포트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호주에서는 사고가 난 후 28일 이내에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하면 리포트 넘버를 받을 수 있고 이 넘버는 보험 클레임을 할 때 필요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나와 상대방 둘 다 컴프리헨시브카 인슈런스를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입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방이 실수로 내 차를 박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상대방과 실로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보험 처리를 한 경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개인정보를 서로 주고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본인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나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면 보험회사에서 내 이메일로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정비소의 연락처와 보험 클레임 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곳에 전화를 해서 클레임 번호를 말하고 견적을 받아볼 시간과 날짜를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정비소에 가서 견적을 받고 나면 그 정비소에서 보험회사에 견적서를 보내고 보험회사에서 최종적으로 보험 처리 허가를 내어줍니다. 이 과정에서는 며칠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부품이 필요하다면 미리 주문을 하고 수리가 가능한 날짜를 예약해서 수리를 맡기면 됩니다. 이때 자동차 수리 기간이 하루 이상이 걸릴 경우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렌트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작은 소형차와 만약에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위해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합니다. 렌트카를 이용을 하고 싶으면 상대방 보험회사의 안내를 받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경우 가능하면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보험 클레임 번호를 바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본인이 사고를 내서 실수를 인정하더라도 그 현장을 벗어나고 며칠 지나면 연락이 안 되거나 말을 바꾸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내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만약에 본인이 실수로 사고를 냈을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걸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내 보험회사에 알려주고 보험 가입을 할 때 설정한 액세스피를 지불을 하고 클레임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만약에 내 차도 수리가 필요하다면 역시 보험회사의 안내에 따라서 첫 번째 방법과 동일하게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수리를 하는데 하루 이상이 걸려서 렌트카를 이용해야 한다면 렌트카 이용은 대부분 보험의 옵션으로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 보험 약관을 꼭 참고하세요. 사고가 심하게 나서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 만약에 차량이 심각하게 파손이 되어서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나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옵션을 제공합니다. 차량을 수리를 할지 아니면 폐차를 하고 보험 가입할 때 설정한 차량의 가격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받을지 보험회사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한 다음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 실수인지 내 실수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보다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입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서 서로의 차량을 각자 보험을 통해서 수리를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증인이나 블랙박스 동영상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고가 난 후 보험 처리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고로 다친 경우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